멋진 연주로 2024 신년 음악회 문을 활짝 열어주신 KPL 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분들과 최선영 지휘자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 전반전을 부경수, 후반전을 은미체라고 하잖아요. 다들 학창 시절에 밤새 부경수 열심히 공부들 하셨잖아요. 네, 아무 말씀 없는 걸 보니 제가 그렇게 하셨다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미체의 삶을 한번 누려봐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미술과 체육까지 책임을 져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음악만큼은 완벽하게 책임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음악 들으시면서 새 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무대 주인공 소개를 해드려야죠.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테너 안세모님께서 우리 관객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안세모님 하면 팬텀싱어로 우리 대중들과 친숙해진 그런 성악가죠. 이분께서 멋진 노래 세 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들려주실 곡은 안드레아 보첼리의 Il mare calmo della sera. 웃으시는 걸 보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태리어 정도는 기본으로 다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 맞습니다. 고요한 저녁바다라는 이태리 곡 들려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준비하신 곡, 트람도트의 아리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네슨 도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들려주실 거고, 세 번째 곡, 아는 징성까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아는 징성, 이제 태안을 대표하는 단어 하면 뭐 아는 징성 떠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아는 징성 하면 조선 후기 이 태안 근흥년 정중리에 서해안 방어를 위해서 축조됐죠. 그런데 그동안 이곳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가세로 군수님께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출입이 금지됐던 국가사적 제560호 아는징성 개방을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고 그 의지가 지난해 마침내 드디어 관철되는 빛나는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곡 우리 태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가슴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세로 군수님께서 이 태안군에 또 태안군민에게 아는 징성을 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해 고심하면서 노력하신 끝에 이룬 결과고 그 노력의 결과물로 이 노래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테너 안세모님의 목소리로 듣는 아는 징성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사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보시면 음미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안세모님의 무대에 이어서 KPL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아리랑 판타지까지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테너 안세모님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죠.